옆에 분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너희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시니까요.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성경이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셔서 제가 일단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예,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이장로님과 우리 황장로님 두 분 장로님께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땀 흘려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는 것 과정들이 특히 이제 우리 황장로님과 제가 계속 컨택하면서 여쭤보고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학교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상담도 하고 장로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장로님 두 분이 굳건하게 장로님 분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저의 사역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몰라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아까 불러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블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누군가의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말씀 연구라든지 묵상하는 그런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바울서신인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인물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 저도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부족한 사역자지만 저도 말씀 나누기 전에 더 묵상하고 더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미리 주보에 다음 주 본문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시고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생각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을 하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빌립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첫 번째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에필골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만 있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이것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을 함께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렸던 교회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고 풍요롭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바울에게 일부의 무슨 선교금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교회냐? 핍박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으로 신앙생활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경 때문에 못하신대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쉽게 무너지고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듭니다. 더 붙듭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맞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맞는데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저도 붙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활의 일부로 조금 금전으로 불우이웃 돕듯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동참했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메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쉽다고 그러세요. 주님 붙들면 쉬워집니다. 주님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주님 붙들면 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를 메면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으면 가벼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세상의 짐을 내가 지어야 되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믿음 생활하고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요 좋은 차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쁨 있습니다. 예 맞아요. 기뻐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졌고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시작하셨다고요? 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온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성품이라면 비참하죠. 비참하죠. 한숨만 나오죠. 목회자라고 저는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완성품이라면 지금의 제 모습이 완성품이라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빚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어져 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완성품이 아니라면, 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성품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도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또한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고 나 또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 야,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토요 새벽에 나오셨어요. 왜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6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걸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빚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삶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희망이 있죠. 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내일 말씀은 이제 시작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하셨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으면 끝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다가 흘러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완성품으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찬송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쁨을 위하여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좋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좋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송을 드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의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즉 빌립보 교회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환경에 억누르지 않고 주님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믿는 게, 그것만큼 기뻐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셨는데 대충 하다가 마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게 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 것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은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 붙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려볼까요?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이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씻어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의 정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